오늘은 라푸젤 사용하는 방법 중에 RF랑 RO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두 가지 컬러 다 이쁜데 이제 사용하는 방법이 조금씩 틀리니까 두 개를 한번 차례차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RF부터 보여드릴 건데요. 조금 영상이 길어도 괜찮다고 하셔가지고 저는 그런 부분이 좀 걱정돼서 중간에 조금씩 생략하고 이렇게 할 때가 있었는데 그렇게 해드리니까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차근차근 스탠다드로 보여드릴게요. 233번이나 아니면 가지고 계신 남빛의 아이를 발라주시면 되세요. 이제 포니2인데요. 이제 5번 브러쉬, 저희 5번 브러쉬로 바르셔도 되고, 지금 저처럼 이렇게 오발롱 7번 브러쉬를 이용해서 하셔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아무래도 조금 힘의 차이가 두 개가 달라서 그런데, 조금 더힘 있게 하고 싶으신 걸 원하시면, 5번 브러쉬, 저희 스퀘어오프 브러쉬를 사용을 하시면 되고, 아니시면 부드럽게 바르시고 싶으시면 저처럼 이렇게 7번 브러쉬를 이용해서 바르시면 되세요. 그래서 자, 원콧 일단 이렇게 들어가고요. 큐어할게요. 자, 손님들 중에 보면 손톱이 되게 얇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요 러프질 같은 경우에는 위에 오버레이가 되거나 탑이 있는 게 아니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보강을 안에서부터 좀 해줘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233번 바르고 나서 저희 보강 정말 잘 되는 베이직실 이용해가지고 베이직실은 중간에 도포를 한번 해주고 그러고 나서 큐어. 그런 다음 빼서 한번더 233번 발라줄게요. 자, 이렇게 중간에 투명한 젤이 한번더 들어가게 되면은 훨씬 더 보강력이 강해지면서 클리퍼로 손톱을 잘라서 오시거나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길이를 임의로 줄여 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집에서 자르셔도 괜찮을 정도로 보강력이 되게 강해져요. 그래서 RF 이용 전에 이렇게 칼라 사이에 넣는 거 한번 해보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다음, 저희, 제가 러프젤 섞을 때 호일을 사용한다고 했죠? 저희 호일 쓰다가 남은 거. 왜냐면 섞었을 때 너무 닦아내기가 너무 어려워서, RF에다가 두번 바를 거거든요. 항상 툴을 이용하셔서 해주셔야 돼요. 브러쉬를 넣으시면은 광기 시제 때문에 얘네들이 안에가 다 굳어버릴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떠주고 그런 다음에 저는 조금 오늘 딥한 남색을 할 거라서 검정을 요만큼만 섞어볼게요. 조금만 더 진한 남색으로 바꾸고요. 화면상에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더 진한 남색이 되었어요. 그런 다음에 베이직실 이용해서 조금 더 점도를 만들어줘요. 이렇게 하면 유지력도 훨씬 더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한 방울 정도만 넣어주시고 나서 이렇게 섞어주세요. 그러면 점도가 아까보다 훨씬 더 묽어지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그 점도를 나한테 맞춰서 이렇게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우리 3번 브러쉬 플래스케어 요 플래스케어 3번 브러쉬 이용해가지고 힘 있는 아이
이용해서 자, 하나 떠서 라인을 깨끗하게 잡아주시는 거예요. 얇게. 천천히 내리면 돼요. 이렇게 천천히. 브러쉬를 너무 빨리빨리 해버리면은 결이 많이 지거든요. 이렇게 천천히 내려주시면 이런 식으로 되게 고르게 발리세요. 그런 다음에 큐어는 1분 30초에서 길게는 2분까지 꼭 해주셔야 돼요. 두께가 있는 젤이라서 조금 두꺼운 젤이기 때문에 그 빛이 안까지 들어갈 수 있게 1분 30초 정도는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다가 그 저희 러프젤 위에 이제 샤이니쉬를 올리게 되는데 샤이니쉬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색 아무거나 다 넣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전에 앞전에는 저희가 이제 이런 거 찍어드리는 거 보면 제가 RF를 참 많이 찍어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 이제 되게 화려하게 해놨는데 오늘은 조금 디자인이 될 만한 걸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RF를 발랐고 큐어를 안한 상태예요.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 오션에 보면 이렇게 큰 둥근 펄이 있어요. 글리터가. 그러면은 실린더 브러쉬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스퀘어로 되어 있는 브러쉬를 쓰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자, 스퀘어 롱 브러쉬를 사용을 해도 돼요. 스퀘어 롱 브러쉬에 마른 브러쉬예요. 마른 브러쉬에 살짝 젤 클렌저만 살짝 닦아줬어요. 얘를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선으로 한두 줄만 나오게 한번 해볼게요. 약간 전체적인 면을 찍을 때는 지금이랑 방법은 동일해요. 그죠?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약간 스트라이프 같이 선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하게 된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두 줄만 했어요. 그런 다음에 얘네들 사이사이에 채워줄 수 있는 펄을 스노우 폴링에 이렇게 파란 빛이 나는 애가 있거든요. 얘랑 그다음에 스타라이트 너무 두껍고. 판타지의 보랏빛. 판타지의 보라를 이용해서 이렇게 두 개를 꺼내놓고, 판타지 보라를 여기 사이사이에 이렇게 채워주는 거예요. 일자 선이 될수 있게. 전체를 해도 되고, 저처럼 이렇게 일자선이 되도록 해줘도 되는 거예요.
해주고 나서 나머지 실린더 브러쉬로 남아있는 부분에다가 옆에 보라색에 조금 침범해도 상관없어요. 이런 식으로 색깔은 내 마음대로 해서 올려주면 되게 또 되게 여러 가지의 디자인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지금 화면상에 이게 제대로 잡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너무, 많이